안다.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석한다고 발표한 뒤 하루 뒤에 25일 일본이 도쿄 한복판 히바야 공원에서 독도 전시관을 오픈했다는데 일본 영토 주권으로 자국과 외국인을 상대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홍보를 한다 해서 설치했다 한다. 틈만 나면 왜곡된 행동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평창 올림픽 한반도 기록 독도를 표기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소냐